다음은 김재중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김재중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. 경영 전략팀 본부장, 포도청 종사관, 톱스타 이렇게 좀 멋있고 훌륭한 역할들이 많았었는데요. 이번에는 약간 좀 건달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이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소감이 궁금합니다. 오히려 뭐 그런 본부장 역할이나 아니면 뭐 종사관 역할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캐릭터고요. 잘 알기가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허영달이라는 역할 자체가 그냥 살면서 예를 들면 흔하게 뭐 뱉을 수 있는 그말 한마디 그리고 표현들. 그리고 옆에 그 장수라는 캐릭터가 제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데 친구들과 뭐 그런 캐릭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동네 양아치가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 제외하고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이제 대화하고 표현했던 것들이 허영달에게 좀 자주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허영들이 더좀 인간미가 있고 사람 냄새가 나고 더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예, 오히려 반대로 좀 편안한 느낌이 예,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인간미 넘치는 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. 이제 이범수 씨와 닥터진에서 호흡을 맞추셨는데요. 소감이 궁금하고요. 또 이제 후배 연기자로 봤을 때 이범수 씨께 그 연기 선배로서 본받을 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굉장히 예.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셔서 항상 존경하던 선배님이었고요. 같은 작품에서 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설레고 벅찬데 제가 옆에서 선배님 하시는 것들 많이 챙겨보면서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배우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예, 생각하고 있습니다.